할렐루야. 좌우로 인사 좀 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녁은 드셨어요? 어떡하죠? 저는 수요일 날은 늘 교회에서 저녁을 먹습니다. 1부가 한 6시쯤 마치니까 이제 2부 되기 전에 그 사이에 목양실에서 저녁을 먹는데, 오늘은 우리 주방의 집사님이 고등어 조림을 올려주셨어요. 살이 통통한 고등어 조림을 올려주셨는데, 그거를 급히 먹다가 가시가 지금 이 목 안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이걸 빼려고 애를 썼는데 예배 시간은 다가오고 할 수 없이 그냥 내려왔습니다. 설교를 하다가 혹시 갑자기 발작을 해도 아, 가시가 튀어나왔나 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간질간질해요. 상당히 신경 쓰이죠? 예,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그 갑돌이와 갑순이가 한 마을에 살았었죠? 둘이 결혼을 못했어요, 결국.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동성동본이어서 못했다는 설도 있고, 둘이 다 갑시죠. 갑시가 있나요?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동성동본의 결혼을 허락하지 않죠, 법적으로. 예. 그래서, 김이박 씨는 워낙 많으니까, 교제 전에 잘 족보 따져보고, 이렇게 교제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갑돌이와 갑순이가 한 마을에 살았는데 둘이 사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가사에 보니까 그러나 둘이는 마음뿐이래요. 겉으로는 그 음이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세 번 나옵니다. 세 번. 모르는 척 했더래요. 그런데 어느 날 갑순이가 시집을 갑니다. 마음은 갑돌이한테 있었는데 아마 집안의 성화에 못 이겨서 시집을 갔겠죠. 이 슬픈 가사가 뭐냐면 시집 간 날 첫날 밤에 한없이 울었더래요. 갑순이 마음은 갑돌이 뿐이래요. 겉으로는 또 나옵니다. 안 그런 척 했죠. 그 광경을 물끄러미 멀리서 바라봐야 됐던 갑돌이도 화가 나서 장가를 갔습니다. 더 슬퍼요. 장가 간 난 첫날밤에 달 보고 울었더래요. 개도 아닌데 달 보고 이제 웁니다. 그러나 갑돌이 마음은 갑순이 뿐이래요. 겉으로는 고까지껏 했더래요. 고까지껏 했더래요. 그 우리 옛날 문화를 잘 표현한 아름다운 서정적 그림이면서 슬픈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갑돌이와 갑순이가 맺어지지 못한 중요한 이유는 동성동본이 아니라 표현을 못해서,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해서. 그래서 누군가 얘기했죠. 사랑은 동사다. 동사다. 나는 이걸 내가 제일 먼저 얘기한 줄 알았더니 여러 사람이 얘기를 이미 해놨더군요. 사랑은 움직이는 것이고 생물체와 같고 사랑은 동사이면서 여러 가지로 정의될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시편 23편만큼이나 유명한 장이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유명한 만큼 감추어진 얘기를 대부분 모르는 것이, 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명명되어진 이 장은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논란이 역사적으로 끊이지 않았던 장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썼다고 하기에는 너무 사랑에 대한 정의가 완벽해요. 그래서 아마 이것은 후대에 이 사랑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누군가 잘 정리하고 정의해놓은 글을 후기에
학자들이 편집을 시켜놓은 것이 아니겠는가, 이래서 편집설이 걸려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은 두 가지 그 생애 좀 히든 스토리가 설이 있었어요. 원래부터 싱글이었다.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가정이 깨진 돌싱남이다.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었는데 문제는 결론적으로 그는 싱글이었다는 것을 누구난지 다 압니다. 싱글이었던 남자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입체적이고 종합적이고 균형 있게 잘 정제된 문장과 단어로 정의하기란 쉽지 않았을 텐데 이 내용이 사도 바울의 글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해서 이 고린도전서 편집설에 휘말린 본문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그만큼 이 13장 사랑장은 너무도 완벽하리만큼 잘 사랑에 대해서 정리를 내린 글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또 하나의 입장을 채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말한 내용은 역사적으로 학자들이 논란을 일으켰던 내용이라면 이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그 논리는 이것은 한 문장 한 문장을 찾아보면 그 당시 고린도 교회의 정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전임 목회자 바울의 입장에서 그 고린도 교회의 입장을 잘 대변해서 도대체 공동체의 사랑이란 어떤 그림이어야 되는가를 이거보다 더 절실하게 절묘하게 써놓은 글은 없다. 그래서 이 13장의 어법, 문체, 문장의 색깔 이런 것들을 종합해보면 이것은 틀림없이 목회적 차원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쓴 글이 맞다. 저희는 후자 쪽의 입장을 채택합니다. 그 이유가 한절 한절 본론으로 들어가다 보면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크게 세 토막으로 접근을 좀 해보겠습니다. 워낙 이 안에 담아진 내용이 풍성하고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이 짧은 한 시간도 안 되는 시간에 이것을 다 설명하기란 사실 불가합니다. 그래서 하는 데까지 해보겠는데 좀 무리가 되더라도 오늘은 13장 전체를 13절에 걸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절서부터 3절까지가 한 토막이에요. 그리고 4절서부터 7절까지가 또 한 토막이 됩니다. 그리고 8절서부터 13절까지가 결론 같은 본론이 됩니다. 자, 서론은 1절부터 3절까지인데 서론의 큰 주제는 이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이라는 가정으로 사랑의 정의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큰 덩어리인 4절서부터는 그러면 사랑이란 무엇이냐? 사랑은 쭉 성경적 정의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다 다룰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8절서부터 13절까지는 결론에 해당하게 되겠죠. 자, 우선 1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1절 우리 전체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멘. 여기 보시면 모든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뭐가 되죠?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이게 도대체 이 당시에 어떤 의미로 고대 1세기 시대에 쓰여졌을까를 알아야 되는데 여기 소리 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는 이런 뜻에서 등장하는 물건들입니다. 음악의 리듬 없이 일정하게 나는 소리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일정하게 음악의 리듬감 없이 나는 소리를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라 그러죠? 소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소음. 소음은 여러분들 들리면 어떤 기분이 듭니까? 저걸 빨리
치우거나 제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죠. 가끔 가다가 이제 저 방송실에서 라인이 너무 낡았거나 기계 부품이 너무 오래돼서 이렇게 예배 중에 치익 하고 이렇게 원래 나야 될 소리가 나질 않고 기계 소리 같은 것들이 반복돼서 아주 우리의 귀를 피곤하게 만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소음을 빨리 제거하고 싶죠. 이 당시에도 그런 식의 악기들이 있었어요. 당당당당당당당당당 계속 똑같은 음으로 똑같은 높이로 일정한 간격으로 계속 소리를 내는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말 그대로 소음이에요. 이런 소리는 빨리 우리가 끊치거나 제거하고 싶죠. 사랑이 없으면 그 뜻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가 모든 방언과 천사의 언어로 말을 할지라도. 이런 표현은 왜 나왔을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걸쳐 계속 연장선상에서 이해를 갖자면 고린도 교회는 유독 어느 시대 어느 교회보다도 뭐가 많았어요? 은사가 많았어요. 방언의 은사도 있었고 예언의 은사도 있고 영분별의 은사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갖고 있었어요. 저마다 그 은사를 경쟁하듯 막 교회 안에서 무질서하게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방언받은 사람은 방언받은 걸 가지고 계속 랄랄랄랄랄 기도를 하고 또 상대적으로 못 받은 사람은 주눅이 들어서 처지고 자연히 그것이 사람을 구분하는 분파로 발전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은사가 있더라도 뭐예요? 즉 사랑이 없으면 그 밑바닥에 사랑이 배제되면 마치 소음을 빨리 끄거나 치우고 싶듯이 그런 것과 똑같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한 소리들이 소음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 언어들이 은사들이 시끄러운 잡음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두 번째 볼까요? 2절.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또 뭐죠?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얼마나 대단한 은사들이 여기 열거되고 있습니까? 예언의 은사, 비밀을 알고 지식을 알고 심지어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는 말은 사실 그 당시 사용하던 수거적 개념인데 이럴 때 씁니다. 즉 어떤 어려움이라도 극복해낸 태도를 얘기합니다. 얼마나 반전과 말하자면 드라마틱하겠어요? 아주 곤혹스러운 어려운 난제와 일이 있었는데 그것을 인간적인 열심과 의지로 극복을 해내요. 그럼 굉장히 드라마틱하잖아요. 반전이 있고 뜻밖의 결과를 사람들이 만나게 됐을 때 얼마나 환호합니까? 자, 마찬가지예요. 그럴지라도 그것이 그런 열정이 사랑이 기초되지 않는 결과물들이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은 사실상 먼지와 같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먼지 어떻게 하십니까 보통? 먼지를 소중하게 보관하는 분들 계신가요? 먼지 눈에 띄면 어떻게 해요 보통? 불어버리거나 치워버리죠. 털어버리죠. 사랑이 없으면 그런 역사, 그런 대단한 은사의 결과가 나타나도 그거는 먼지로 털어버리는 것과 같은 가치밖에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이 사랑에 대한 중요성의 서론을 3절까지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마지막 부분에 한번 볼까요?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또 내게 있는 것으로 구제한다. 이 모든 것은 결국 뭘 얘기하냐면 그 종교적인 열심과 자기 만족의 신앙 행태를 얘기합니다. 제가 뜸은 이런 강의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자주 드렸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죠? 신앙과 종교의 이름으로 열심을 내다보면 그 열심이 순수성을 잃어버릴 때 뭐가 된다고 그랬죠? 과장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 행위 속에는 뜻밖의 그 과장스러운 부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허상이라고 그러죠. 종교적 열정과 열심을 순수한 신앙과 구분하지 못하고 그거를 신앙으로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 제가 오늘 낮에 그 어느 서점에 가서 책을 이렇게 뒤적거리다가 제목 부제 하나 붙은 걸 봤는데 뭐냐 하면 긍정 우리의 발등을 찍다. 오늘까지 한국교회가 복음 안에다가 무얼 양념처럼 늘 얹어서 써먹었는가 하면 긍정적인 사고방식, 밝은 마음, 용기 이런 단어로 복음을 물타기를 해왔어요. 여러분, 믿음의 행위라는 것은 용기도 긍정적인 마음도 아닙니다. 말 그대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동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뉴욕타임즈에서 그 책에 대한 그 평가를 해놨더군요. 누군가 이런 걸 소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주 방송실 센스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근데? 그 전 목사님 마이크를 내려놓으세요. 그, 예, 예, 그러면 될 것 같아. 예, 그 왜 들고 있어요? 이제 본문을 읽을 때 저쪽에서 이제 이렇게 도와주시려고 마이크를 들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길을 잃었습니다. 저는 헷갈려가지고 뉴욕 타임즈에서 그 책에 대한 찬사가 섞인 글을 하나 써놨는데 누군가 진작 이런 글을 써주었으면 했다. 이렇게 긍정 발등을 찍다. 굉장히 그 오늘날 잘못 그 거품이 담겨진 복음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글을 쓴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의지적 발동도 아니고 종교적 열심도 아니에요. 순전하게 그분만 바라고 그분만 의존하는 모든 행동과 태도를 얘기합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게 깨져버렸어요. 은사가 임하면서 나는 왜 은사가 없지? 해서 신앙이 열심을 내다 보니까 경쟁에 불을 붙이다 보니까 과장이 일어났습니다. 해서 하나님이 순전하게 주신 은사의 목적이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해서 오늘 내용에 보면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태우는 제단의 재물처럼 그런 종교적 열정을 뿜어낸다 할지라도 거기에 사랑이 전제되지 않는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여기에는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런 표현으로 끝이 났죠.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말은 뭐냐면 이게 사실 상술 용어였어요. 나에게 남는 장사가 아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사랑 없이 하는 모든 것은 남는 게 없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고 덧입히고 치장해도 사랑이 전제되지 않는 모든 신앙의 행위는 남는 게 없어요. 성경은 우리를 인생을 뭘로 묘사하죠? 영업하는 자, 장사하는 자로 묘사를 할 때가 있어요. 장사는 왜 합니까? 남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남는 게 없는 장사, 그런 인생을 산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그런 인생의 결산표를 손에 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3절까지는 뭐의 중요성을 강조하죠? 사랑해야 되는 당위와 중요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랑은 도대체 뭐냐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4절만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7절까지 읽다 보면 무려 15가지 사랑에 대한 정의가
등장을 합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하려면 우리가 시간상 너무 무리니까 간단간단하게 개념 정리만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뭐죠? 사랑은 뭐 하는 거예요? 오래 참고. 여러분, 어느 신문인지 저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한국일보였는지 경향신문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매일 이 만화인데 한 컷짜리로 킴벌린가요? 그분이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그 그림 맨 위에 제목이 뭐냐면 항상 Love is. 그 다음에 그 뒤에 비동사 다음에 나오는 주제가 매일 달라지는 거예요. 뭐 Love is action. 사랑은 행동하는 것이다. 또 사랑은 기다리는 것이다. 그 주제가 매일 달라집니다. 마치 오늘 이 사랑이 뭐냐에 대한 4절부터 7절까지 정의를 찾아보면 그렇게 여러 가지 사랑의 다양성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가 사랑은 오래 참고. 이건 뭐냐면 시간의 미덕을 얘기합니다. 기다림이에요. 기다리는 거예요. 자, 이것은 시간 속에서 사랑이 만들어지는 속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 더 들어가서 보십시다. 그 다음에 사랑은 뭐하며? 온유하며. 온유라는 말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온유라는 것은 우리 동양적 개념으로 저 양보하고 부끄러움 잘 타고 사람이 부드럽고 이런 표피적 개념이 아니고 온유라는 것은 어떤 거칠은 야생마를 훌륭한 조련사의 손길에 맡겨서 잘 길들여져 조절되어진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온유라는 덕목은 약자의 덕목이 아니라 사실은 강자만이 드러낼 수 있는 덕목이에요. 원래 강자가 진짜 성경적으로 말하는 그 개념인 온유를 드러낼 수가 있어요. 되게 약한 사람들이 우통벗고 나오고 소리 지르고 나오고 그래요. 회의할 때도 소리 치는 거 보면 거의 약한 사람들이 소리를 질러요. 근데 진짜 센 사람들은 소리를 안 질러요. 자기를 다스릴 줄 알아요. 절제할 줄 알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믿습니까? 그 온유라는 항목은 프라우스. 이 헬라 말은 잘 힘에 의해서 다스려진 덕목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모세를 지면에 모세보다 온유한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모세 처음 꼬라지도 그랬나요? 나이 40 펄펄할 때 애굽에 학문과 무예를 다 익혀 그가 했던 짓이 순간의 분노를 격정을 참지 못하고 사람 죽여 모래에 파묻은 일이었어요. 그랬던 그가 40년 동안 바람에 초계와 같이 불려다니면서 흘러가는 구름을 보고 끝없이 펼쳐진 광야에서 아무 사람하고 말보다 하나 할 수 없는 그런 정황에 내밀려 하루 종일 양들과 삶을 나눕니다. 거기에서 숨이 다 죽어요. 여러분, 시퍼런 배추가 농부의 손에 뽑혀져서 우리 입에 들어가기까지 몇 번 죽어야 되는지 아세요? 뽑힐 때 한 번 죽고, 절일 때 또 한 번 죽고, 칼로 베임을 당할 때 또 한 번 죽고 해서 7번을 죽어야 김치라는 걸작이 되어서 우리 입에 작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도 있는 인생으로 쓰이려면 수없이 죽어야 돼요. 죽지 않으면 하나님이 절대 그 인생을 그냥 그 님으로 한번 버둥거려 봐라. 어디까지 가나 한번 두고 보자. 둡니다. 그런데 숨 다 죽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요. 그리고 높이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영장에 사람 빠지면 전문가들은 그 사람 버둥거릴 땐 절대 안 들어가요. 그냥 둬요. 물 시커먼 먹도록. 그래서 축 늘어질 때 딱 모강지 걸어가지고 데리고 나오죠. 그리고 인공호흡 시켜서 살려내죠. 근데 조금 힘 남아있을 때
구좌로 들어갔다 둘 다 물귀신 된답니다. 막 붙들고 늘어지는 바람에. 이 막바지 이런 사람이 한번 붙드는 힘은요, 초능력적인 힘을 발휘하거든요. 천하장사도 못 견디는 거예요. 그 같이 물귀신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다루시더라고요. 보통 우리 힘 있을 때는 안 써요. 네 힘을 한번 살아봐. 힘 축 늘어지고 다 빠졌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의 순전하신 힘으로 우리를 들어서 높이세요. 여러분, 그 손에 붙들려야 됩니다. 아멘. 자, 온유의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보십시다.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여기 시기라는 말은 왜 썼을까요? 지금 고린도교회 중요한 분쟁의 이유 때문입니다. 고린도교회는 보세요, 각자 은사가 다르고 은사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여러 개 층으로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은사 가진 사람은 이제 뽐내고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못 가진 사람은 질투가 나고 시기가 나죠. 이게 분쟁의 원인이 된 겁니다. 바울이 이것을 편집해서 12장 14장 사이에 갖다 끼운 게 아니라 목회자로서 고린도 교회의 상태를 주목하면서 적절하게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공동체의 사랑이 어떤 입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는가에 대한 중요한 정의를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시기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뭐예요? 시기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자랑하지 아니하며. 여기 자랑하지 않는다는 말은 뽐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우쭐대지 않는다, 잘난체하지 않는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항상 두 가지 자세로 서로를 가치를 만나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는 죄인으로, 또 한 번은 용서받은 죄인으로. 믿습니까? 이 십자가의 사건 앞에 정직히 온 가슴을 맞대인 사람은 절대 사람에게 함부로 할 수 없고 무례할 수 없고 뽐낼 수 없어요. 내가 출발이 어디서 나온 것인가. 그래서 감사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기억하라 그 말이거든요. 네가 어디서 구원받은 존재인지를 기억해라, 그거 잊지 마라 그 말이. 그래서 감사라는 말은 항상 기억하라. 옛적의 애굽에 있을 때 기억하라. 거기서 죽었던 자리였어요. 죄악을 물먹듯 마시고 살던 자리였어요. 거기서 건짐을 받은 존재가 우리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건 앞에 정직이 만난 경험이 없는 사람은 사람을 함부로 대합니다. 무례합니다. 뽐냅니다. 자기 속에 조건과 근거와 이유와 동기가 있는 줄 알고 자랑합니다. 그런데 사랑은, 사랑의 실체를 경험한 사람은, 그래서 여기 고린도전서 전체에서 사도 바울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스토로게, 필레오 또는 다른 헬라 말에 쓰여질 수 있는 사랑의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아가페라는 단어 하나로만 일관되게 기록을 했어요. 아가페는 언제 쓰는 단어입니까? 가장 고차원적인 사랑이죠. 신적인 사랑을 묘사할 때 아가페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랑의 실현은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어야 합니까?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실체적 사랑을 체험한 자만이 시작하고 출발할 수 있는 사랑의 정의예요. 제가 이제 우리 그 선교 가서 저녁 집회 시간에 잠깐 간증 겸 소개했던 조덕순 선교사님이라는 분, 선교 갔던 분들은 기억나죠? 예. 이거는 이제 선교 가신 분들만 듣도록 일부러 동영상도 안 올렸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그 인물인 조덕순 선교사는 정말 세상이 감당이 잘 안 되는 여자예요. 처음엔 너무너무 첫인상도 안 좋았고 너무 싫었어요. 뭐 이런 여자가 다 있나 싶을 정도로 저하고 엄청 싸웠습니다. 강사로 갔는데도 강사 대접도 안 하고 말도 잘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해. 의논도 안 하고 마치 저를 막 종부리듯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열흘간 그분과 이렇게 지내면서 그분이 10년 동안 러시아 땅에 그 사할린 오지에
심어놓은 복음의 열매들을 쭉 확인하면서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감격이 있었어요. 열흘을 마치고 꿈같은 시간을 지내고 떠나면서 마지막 날 밤 그 선교사님을 좀 오시라 그랬어요. 이제 일행들 다 같이 둘러앉아서 마지막 밤 지난 열흘간의 일정을 회상하면서 제가 물었죠. 질문을 했어요. 전라도 여자분인데, 아이 선교사님, 여자 홀몸으로 이 외진 곳에 와서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셨어요? 보통 이렇게 물으면 일반적으로 우리들 대답은 사명 때문에, 소명 때문에라고 대답을 합니다. 저도 장애인들과 한 13년 생활을 하면서 유사한 질문을 많이 받았죠. 그때마다 꺼내들었던 대답이 사명 때문에, 소명 때문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 질문을 받더니 그 희미한 그 형광등 불빛 아래서 갑자기 얌전한 척하면서 피시시 웃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전라도 말로 그러더라고요. 어찌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지 깜짝 놀랐어요. 정말 그분의 그 마지막 대답은 어쩌면 제 목회 인생을 바꾸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 일은 사명과 소명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분의 그 모든 어마어마한 땀, 눈물, 기도, 헌신, 생명, 사랑이 그 출처가 사명과 소명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가슴에서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사랑할 수 없어요. 저는 이거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을 경험한 자만이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가 있어요. 받은 사랑이 없는데 뭘 흘려보내요? 그럼 이제 자기 속의 것을 끌어서 흉내를 내는 거죠. 한계가 있겠죠. 한계가 옵니다. 그때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내 의지, 내 열심, 내 어떤 감성적인 즉흥적 감정으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원천이 되시는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경험이 내 속에 꽝 경험되어질 때 거기에서 마르지 않는 사랑이 흘러가게 돼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전체 사랑의 장을 아가페적인 단어로 사용을 합니다. 즉 그 말은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은 사랑을 체험한 자만이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허름한 여성교사의 그 엄청난 귀한 사역의 열매가 인간적인 열매가 아니었더라고요. 어찌 주님은 날 사랑하시는지, 주님 사랑에서 시작된 결과요, 눈물이요, 헌신이요, 열매였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 사랑의 원천과 맞부딪히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기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계시죠? 간사, 리더, 중직자들. 여러분들이 받은 사랑이 있어야 돼요. 목사들도 말씀을 전하려면 내가 받은 말씀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공부해서 전하는 설교는 대부분 교인들이 제일 먼저 알아요. 저 공부해서 하는 설교인지 정말 받은 은혜를 가지고 흘려 보내는 설교인지 청중이 알거든요. 제일 먼저 자기가 알고 하나님이 알고 교인이 알아요. 그 다음 보십시다. 몇 절을 보시냐면 5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속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여기에서도 여러 가지 항목이 지금 등장하는데 이 항목부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뭐냐하면 여러분 사람의 그 내면이 훈련된다는 것은 무슨 수학 공식처럼 딱 맞아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게
어느 날 제품 돈 주고 받듯이 사가지고 눈으로 가시적으로 확보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내면의 상태는 오랜 세월 동안 패턴이 되고 습관이 되고 경향이 돼야 되는 문제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이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중요한 질서와 패턴으로 자리 잡도록 해라 그 말이에요. 교회의 성숙도를 얘기하라면 여러 가지를 들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교회가 성숙한가 아닌가를 가늠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잣대만 집어들려면 저는 그 교회가 한 영혼의 가치에 대해서 어떻게 태도를 갖고 있는가, 저는 이거를 중요한 성숙도의 잣대로 집어들 것 같습니다. 예를 들까요? 지금 세계 양대 산맥을 G2라 그러죠. 어느 나라 어느 나라를 꼽습니까? 미국과 어느 나라예요? 중국이죠. 중국의 지금 달러 파워, 또 맨파워, 내수시장의 규모는 가공할 만해요.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중국을 보통 우리는 대국이라고 하죠. 근데 중국을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어디서 그런 중요한 차이가 날까요? 왜 중국을 대국이라고는 하는데 선진국이라고 말하지 않죠? 중국에는 일단 인권이 없어요. 그렇죠? 인권이 없어요. 또 사회적인 소수자와 약자에 대해서 배려가 없어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미국은 그게 철저히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여자들하고 싸웠다간 개망신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국은 여자들과 개한테는 천국이에요. 실제로. 그리고 미국이 선진국이라는 것이 어디서 드러나냐면 장애를 가진 분들에 대한 사회적 시스템이 기가 막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 인격에 대해서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느냐, 이것이 성숙도라고 본다면 무례히 행하지 않는 교회적 태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보이지 않는 가치입니다. 그건 언어에서 나타나고 우리의 어떤, 말하자면 교회 무슨 정책을 할 때 그것이 중요한 가치로 들이대어져야 될 때가 있어요. 우리 3.1교회는 우리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정말 맨파워를 가지고 교회가 갖고 있는 재정의 실력을 가지고 일을 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태도입니다. 첫째는 한 영혼에 대해서 귀중히 여기는 겸손한 태도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만 의존하는 경량과 패턴으로 교회가 내공을 자리 잡아야 돼요. 이걸 보통 무림용어로 내공이라고 하죠. 내공. 낭자, 내공이, 깁소 뭐 이런 거죠. 저는 중학교 때 하도 무협소설을 봐가지고 거의 중학교 때는 거의 무림용어로 대화를 했어요. 그것은 하나의 교회의 문화가 돼야 됩니다. 문화라는 것은 어느 날 하늘에서 희루떡 떨어지듯이 딱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랜 세월 축적이 되고 습관이 돼서 자국이 나고 그게 하나의 흔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아, 3.1교회 성도들 얼굴 표정은 이상하게 밝다. 이게 이렇게 속에서 내공이 얼굴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십몇 년씩 법정 투쟁하고 교인끼리 편갈라져서 싸우고 하는 교회를 한번 여러분 갈 일이 있으면 한 번쯤은 가보세요. 진짜 얼굴빛이 달라요. 교인들 얼굴빛이 거의 영안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색깔들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핏기도 없고 윤기도 없고 웃음기도 없고 뭔가 심각하고
눈매가 사납고, 이게 사실은 표정의 문제가 아니고 뭐의 문제예요? 안에 형성되어진 인격의 칼라가 밖으로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런 영적인 위기에 사납게 붙들려 있어요. 그래서 무례하지 아니하며, 굉장히 예배가 무질서하고 무례하게 됐어요. 그 다음 또 볼까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기적이지 않다 그 말이에요. 어린이와 어른의 중요한 차이가 뭡니까? 애들 키워보세요. 모든 우주의 중심이 자기예요. 그래서 애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엄마, 나, 내가, 나예요. 애들 제일 많이 쓰는 말이. 왜냐하면 우주의 중심이 아직 이타적인 수준까지 못 가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우주가, 이 사고가, 생각이, 그림이 형성이 돼 있어요. 철이 들고 자랐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이타적인 생각을 할 줄 안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철저히 자기의 유익을 구했어요. 신앙이라는 종교라는 이름을 빌려서 자기의 유익을 구한다는 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신앙을 수단화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수단이 되면 그게 샤머니즘이 되고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가장 저급한 종교가, 그 종교가 수단화될 때 그 종교는 타락하게 돼 있습니다.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종교를 이용하는 거예요. 오늘 한국 기독교가 그 반열에 과연 비껴서 있을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제가 어제 오전에 그 연세대학생들 체풀 좀 인도해달라 그래가지고 두 번 오전에 인도를 했어요. 1부는 1학년생들, 2부는 2, 3, 4학년생들 인도를 했어요. 그 연대 교목이 7분 계시더군요. 다 오셨어요. 요즘 이 캠퍼스의 그림을 좀 스케치해 주시는데, 이렇게 가슴이 협심증 환자처럼 꽉 조여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일을 어쩌나. 캠퍼스에 이제 낭만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입구서부터 전부 영어 공부하는 플랜카드, 점수 따는 플랜카드, 공부하는 플랜카드, 사회를 위한 것도 없고 민족을 위한 것도 없고, 70, 80년대 그 캠퍼스에 불어닥쳤던 그리스도의 복음의 푸른 계절은 이제 흔적조차 없어져 버렸어요. 철저히 개교회주의가, 개인주의가 되어서 이제 네가 행복이지만 내가 불행하지, 이런 시장 원리의 애들이 꽉 짓눌려가지고 1학년 입학할 때부터 취업준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너무 불쌍해요. 어쩌다 이 친구들을 이렇게 만들어버렸는가. 그래서 머지않아 이제 그 목사님들하고 기독대학 그 교목실 또 연합 모임이 있더군요. 그래서 좀 그런 고민의 자리를 함께 하기로 했어요. 만나 얘기 좀 합시다. 이 몰락에 가는 한국 캠퍼스를 어떻게 다시 회복시킬 것인가. 학교만의 고민이 아니라 지역교회와 그 연대 또 우리 그 교인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교수님들 가운데도. 좀 고민을 좀 같이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유익과 자기 이익만 구하는 캠퍼스는 소망이 없는 거죠. 적어도 우리가 지성의 상아탑에 들어가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특권을 누리는 거예요. 시간적 여유가 있고 경위 어쨌든 그만큼 하나님이 그 인생에 이 사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회를 주었다는 얘기인데, 말하자면 주례 때마다 하는 얘기지만 인생에는 두 가지 인생이 있죠. 5천명 혼자 먹고 사는 사람이 있고 5천명 먹여 살리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주례 때 반드시 그걸 확인하는데 100이면 100다, 5천명은 먹여 살리겠대요. 이제 끝까지 봐야 되겠죠. 또 그러길 소망하고, 특별히 우리 3.1교회 젊은이들은 연봉 몇천에 운명을 거는 정말 5천명 혼자 먹고 살겠다는 그런 소화적인 인생이 아니라 5천명, 5만명, 지금도 아프리카의 쓰레기 더미를 뒤지면서 1달러가 없어서 저녁을 못 먹고
골목길에서 쓰러져 자는 아이들, 기본적인 치료조차 받지 못하는 아이들, 걔들 어떡할 거예요? 우리가 살려야 돼요. 우리가 살려야 돼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그런 헤게모니와 이니시티브를 가지고 살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어떤 모양으로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어가며 살려야 돼요.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이기적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시대의 마지막 그림이 어떻습니까?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여러분,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행했다는 히브리적 의미가 뭔지 아세요? 두 가지 개념을 엎은 겁니다. 자기만 위해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오늘날 정확한 같은 그림이에요. 자, 그 다음 성경을 보십시다. 몇 절을 보시냐면 5절, 물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뭐죠? 성내지 아니하며. 자, 잠깐 앞을 보실까요? 여기 성내지 않는다는 말은 양면의 개념이 있는데, 날카롭게 반응하지 않는다. 성질을 돋굴 수가 있죠. 성질을 돋구어도 날카롭게 반응하지 않는다와 자극하지 않는다, 그 뜻입니다. 성내지 아니하며라는 말은. 여러분, 사탄이 어디로 들어옵니까? 분노를 타고 들어와요. 화를 타고 들어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든지 일터에서든지 여러분, 분노는 공동체의 화목을 깨는데 1등 공신이고 사탄이 제일 쉽게 들어올 수 있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에도 아직 그 셀프 컨트롤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좀 병적으로 이 욱하는 성격 때문에, 욱하는 성격 때문에 아주 고비고비마다 어려움을 겪는 젊은이들을 많이 봐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온유라는 동목을 기억하시죠? 온유란 뭐예요? 프라우스라는 말은 거칠은 짐승이 조련사에 의해서 잘 조절된 능력을 얘기합니다. 힘이 없는 나약한 사람들에게 써붙이는 그런 이름표가 아니에요. 성내지 않는다는 말은 자극하지 않는다. 또 하나는 거기에 넘어가지 않는 태도. 부드럽게, 부드럽게. 자, 그 다음에 구절을 볼까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은, 제가 언젠가 이런 얘기했어요. 사랑하면 저 상대가, 나의 파트너가 뭘 좋아할까를 살피기 전에 뭘 싫어하는가를 살피는 게 신앙이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십니까? 사랑을 하면 뭘 좋아할까 보다도 뭘 싫어할까? 저는 몰랐는데 최근에 알게 됐어요. 26년을 살아도 몰랐어요. 근데 와이프가 얘기를 안 하다가 한번 화를 내면서 다른 건으로 붙었다가 그 얘기를 이제 덧붙여서, 이게 여자들 특기 아니에요. 덧붙여서 하더라고요. 이제 예를 들어 손을 잡고 가면은 저는 이제 장난을 친다고 자꾸 손바닥을 간질러요, 이렇게. 자기가 너무 싫대요. 그 진짜 그걸 화를 내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싫다고 얘기를 하지. 그걸 몇십 년 동안 참았어. 말을 해야 돼요. 네? 갑돌이, 갑순이도 말을 안 해서 헤어진 거 아니에요. 뭐든지 표시를 해야 돼요. 표현을 하고. 그래서 그다음부터 제가 절대 그거 안 합니다. 싫어하니까. 싫어하니까. 제가 미워하는 사람 같으면 계속 아주 파냈겠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안 하죠, 이제. 예. 요즘은 고맙다 그러더라고요. 자기를 존중해줘서. 그래서 그 존중이 아니라 내가 당신 사랑하니까 당신 싫어하는 거 안 하는 거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좋아하는 것을 살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 첫째,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싫어하게 돼 있다 그랬어요. 맞죠? 영이 같아지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싫어하게 돼 있습니다. 영이 같아지면. 자, 그 다음에 또 보십시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를 기뻐하고. 이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않는 태도를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진리를 기뻐하고. 자, 저를 보세요. 여기에서 우리는 진리를 기뻐한다는 말의 의미가 갖는 뜻을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기 진리를 기뻐하고라는 말은 복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당시 그 목회적 구조를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를 듭시다. 교회 안에 조금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한쪽에는 그냥 하찮게 취급당하는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교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영향력 있는 사람이 여론을 조작할 수가 있어요. 아, 그건 내가 판단하건데 그건 그 사람 거짓말하는 거야. 해서 자기의 추측과 확신을 여론화시킵니다. 이걸 뭐라 그러죠? 여론 조작이라 그래요. 해서 그 여론 조작으로 권력을 만들어서 휘두르게 됩니다. 오늘 이 문제는 진리를 기뻐하고라는 말은 여론으로 권력화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소문을 만들어가지고 소문이 진실이 돼서 한 사람은 간단하게 죽입니다. 그런 경우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절대 내 눈으로 확인되지 않는 이야기는 들어만 두어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 그 3일 뉴스, 제가 언제 그 우리 3일 뉴스, 이게 참 수고해요, 이분들. 아시겠지만은 거의 토요일마다 밤을 샙니다. 그리고 우리 그 몇 분 보는 그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한 번은 이렇게 좀 앉아서 대담을 했어요. 그 목사님의 그 이런 시각에 대해서 좀 관점을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홍보성 영상을 제작하더라도 그 영상이 그렇게 좀 선정적이거나 자극적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 보통 이제 어디 그 뭐 예를 들어서 구제를 합시다. 그러면 막 애 막 갈비만 남아가지고 이렇게 누워 있는 그림 또 애 막 팔이 붙어가지고 이게 허옇게 돼 있는 거 이런 사진을 막 이렇게 편집을 해서 이렇게 슬프게 내보내요. 그러면 또 이제 여성들은 또 감성이 예민하기 때문에 막 울면서 지갑 열어가지고 막 다 털어내요. 그 이제 집에 가면 남편이 그 돈 다 어디 갔냐 그러면 교회 갔다 헌금했다 그러면 다 또 목사 갖다 줬구나. 애꿎은 목사하고 이제 삼각관계 만들어가지고 골치 아프게 만들어요. 이거는 제가 과장을 하는 게 아니라 역대 한국교회가 성도들에게 객관성을 유지하지 못한 채 그렇게 선정적으로 자극적인 언어와 영상을 통해서 과장을 시킨 국면이 많습니다. 저는 그거를 조심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할 때는 맨정신으로 하십시오. 열받아가지고 하지 말고 열받을 때 헌금하지 말고 맨정신일 때 하나님 앞에 객관적으로 아, 이 일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객관적이고 정직한 판단이 들 때 오늘 이 진리를 기뻐하며라는 말은 복음을 말하는 그 진리가 아니라 이런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 허구, 거짓 이런 것들을 걷어낸 상태를 얘기합니다. 우리 3.1교회는 특별히 젊은 층이 많은 교회이니 만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시대를 바로 분별하고 너무 자기를 과대포장할 필요도 없고 과소평가할 필요도 없고 객관적으로 또 사실대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결정과 또 신앙행위를 해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절을 보십시다. 7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7절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네 가지는 한 묶음에서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디며. 자, 이건 결국 어떤 공통분모를 갖고 있는 덕목들입니까? 이것도 사랑이래요. 이건 뭘까요? 결국 보세요, 사랑이라는 것은 탄산 음료 뚜껑을 딱 열면 쫙 갑자기 뿜어 나오는 그런 그림이 아니에요. 사랑은 오랜 시간 속에서 기다려주고 견뎌주고 참아내면서 무르익어가는 덕목이란 뜻입니다. 그걸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은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나왔던 덕목이 뭡니까? 오래 참으며. 이걸 무슨 미덕이라고요? 시간 속에 만들어지는 미덕이라 그랬어요. 사랑은 그래서 어느 과정 속에서 만들어집니까? 시간 속에서 만들어져요. 자, 아직 실체가 잘 안 잡히죠? 우리 12장 31절을 볼까요? 전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사랑장이 나왔어요. 가장 좋은 길이 사랑이래요. 그런데 가장 좋은 길, 이 말은 사실 유일한 길을 얘기합니다. 오직 하나밖에 없는 길. 가장 좋은 것은 둘, 셋이 있을 수가 없어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가장 좋은 유일한 길은 어느 길입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길은 누굴 얘기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고린도전서 13장 전체에서 사랑을 빼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입하면 정확하게 실체가 드러납니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 사랑을 완전하고 온전하게 구현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체적 체험 속에서 우리는 이 사랑을 쫓아가며 흉내내며 순종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것으로 이 망가진 자본으로는 이 사랑을 구현해내지 못해요. 누구 안에서만 가능하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믿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어서 이 사랑의 결론을 이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8절을 보세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모든 것이 다 일시적이고 완전하지 않다 그 말이죠. 그런데 폐하고 그치고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잘 보세요. 8절.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사랑은 영원하다 그 말이에요. 사랑은 끝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끝나지 않는 사랑을 뭐라 그래요? 영화 제목도 한번 나온 적이 있었죠. Endless Love. 끝나지 않는 사랑. 사랑은 영원해요. 그런데 다 제한적이고 유통기간이 있어요. 심지어는 무엇도, 소망도, 믿음도. 믿음은 뭐의 상대 개념입니까? 여러분, 반대 개념과 상대 개념은 달라요. 믿음의 반대 개념이 아니라 믿음의 상대 개념은 뭐예요? 보는 거예요. 그렇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이 되면 우리가 얼굴과 얼굴로 보는 것 같아질 거라 그랬어요. 몇 절을 보시냐면 12절을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거울로 보는데 왜 힘이에요? 1세기 때 거울은 무슨 거울이었죠? 청동 거울이었어요. 그 거울은 오늘 같은 거울이 아니고 희미한 거울입니다. 뿌옇게 그냥 형태를 조금 뚜렷이 볼 수 있을 정도의 거울이 청동 거울이에요.
그때는 그런 거울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거울로 보는 것까지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로 대하여 볼 것이요. 여기 그때는 종말론적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승리를 붙들고 다시 오시는 그날을 얘기합니다. 그때는 우리가 예수님과 얼굴과 얼굴로 만나요. 페이스 투 페이스. 우리가 그때를 위해서 페이스북을 열심히 하는 건 아니겠죠. 그 페이스가 그 페이스가 아닙니다. 이 그때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종말론적 시간을 얘기하는데 그때는 예수님의 얼굴과 얼굴을 봐요. 그러면 거울로 희미하게 보던 것은 무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다 끝나게 돼 있어요. 소망은 이루어지면 소망은 그때부터 소망이 아니죠. 그 소망도 끝납니다. 그런데 무언은 영원해요. 사랑은 영원해요. 사랑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면서 그 사랑을 노래하고 사랑을 입을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이 땅에서 맺어준 인간관계 속에서 희미하게나마 연습하는 거예요. 사랑을 다 연습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이 묶어놓으신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무슨 연습을 해야 되냐면 사랑을 연습해야 돼요. 믿습니까? 우리 삼일교회 성도들을 만나면 사랑을 연습해야 돼요. 기다려주는 연습, 참아주는 연습, 못 본 척 해주는 연습, 넘어가는 연습, 덮어주는 연습, 이걸 다 사랑을 연습하는 겁니다. 사랑이 그만큼 다양한 그림과 얼굴을 갖고 있어요. 마지막 절, 다 같이 시작! 그런 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오늘도 교회와 내 인생 속에 사랑의 실체가 되시고 주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서 그분만 경배되는 여러분들의 사랑의 순종, 실현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우리 찬송할까요? 그 사랑 얼마나?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가지 제목을 나누면서 기도하다가 헤어졌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삼일교회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을 곰곰이 되짚어보면 이 사랑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이 사랑을 명령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받은 사랑의 체험이 내 속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 속에 줄 사람이 없고 받은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을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날마다 그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랑이 내 속에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그 사랑이 순종을 통해서 생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흘러가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일매일 교회에서 공동체의 삶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용서받은 구원의 은혜가 온 땅에 계속 퍼져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3.1교회 이 말씀의 끝에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려고 우리를 모두 부르셨습니다. 먼저는 무너져가는 대학 캠퍼스 예람제 캠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땅에 다시 한번 복음의 구령의 열정이 회복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부는 십자가의 복음의 역사가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캠퍼스마다 다시 한번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시고 거리마다 복음 전파의 외침이 터쳐나오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3.1교회를 이 말씀의 끝에 선봉에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주여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